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9일 개막합니다. 영화제 주간을 맞아 영화제에 초청된 주요 영화를 섹션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소개할 섹션은 한국 경쟁 부문입니다. 영화제는 이번 한국 경쟁 부문을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들어낸 영화계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 독립영화가 얼마나 굳건하게 버티며 생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두 10편의 영화가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정재익, 서태수 감독의 복지 식당입니다. 저는 지체장애 5급으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 보조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주인공 강재기. 앞으로는 취직도 해서 중증 돈도 벌고 장애인임에도 싶은데 5등급 판정밖에 받지 그러기 못해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장애인 상황. 골택시도 영화 꼭 복지식당은 필요합니다. 비합리적인 장애 등급 판정 등 장애인 제도의 허점과 더 나아가 장애인 사회 내부의 착취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영화는 부탁합니다. 감독과 제작진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구성했습니다. 10월 26일 9시 16분 밤부커피 4,000원 1시불. 다음 소개할 영화는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카드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진아는 누구와도 깊게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따금 귀찮게 말을 걸던 옆집 남자가 죽은 지 며칠 만에 고독사한 채 발견됩니다. 아니 어떻게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일주일씩이나 그걸 몰라? 충격을 받은 진아는 오래전 엄마의 집에 설치해뒀던 홈캠을 켜보게 됩니다. 영화는 타인과의 소통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며 사는 나홀로족 진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이정곤 감독의 나다웃입니다. 고교 야구부의 유망주였던 광호는 프로야구 드래프트 선발에서 탈락합니다. 야구를 계속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원하는 주인공. 하지만 광호의 선택은 동료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고 기댈 곳이 없어진 광호는 친구 민철과 함께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영화는 광호를 구원해주지도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야구의 낫아웃 규칙처럼 아웃됐지만 아웃이 아닌 상태로. 마지막으로 소개할 한국 경쟁 부문 영화는 류형석 감독의 코리도라스입니다. 코리도라스는 지체 장애인이자 시인인 박동수의 삶을 고요하게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오랜 시설 생활을 마치고 독립한 동수.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유쾌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 보이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영화는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영화는 장애인 박동수를 대상화하지 않고 인간 박동수를 가감없이 보여주며 그의 황량한 내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경쟁 부문에는 성소수자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은 너에게 가는 길과 섬유공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를 배경으로 삼는 희수 등 모두 10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